요번에는 종횡기략 한번 나와주나요? 밤비. 아, 기속력화, 잠깐, 아까도 기속력화 아니었어? 아, 장패 이놈, 씨. 아, 장패 놈 딸을 계속 기속력화만 주네. 아, 교섭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요. 요번 부위는 부장으로 써야 되겠네. 아, 하지만 창병이 A. 아, 괜찮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큰 그림으로 청주병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병 A. 요거 괜찮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둘째까지 한번 바라봐주고, 둘째까지 바라봐주고, 빨리 출진해야 돼. 우리 제북막으로 가야 돼요. 아, 제북막으로 가야 돼. 바빠요. 마지막. 바빠요, 바빠요. 오케이. 이제 제북막으로 갑시다. 제북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 절대 뺏겨서는 안 돼요. 군사 출진. 특권을 너무 쉽게 쓰는 좀 경향이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장패하고 저하고 강해 부인. 와, 강해 부인 통솔이 92까지 올랐어요, 지금. 강해 부인 완전히 지금 에이스로 등극. 아, 요번에도 병력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죠. 부인하고 갑시다. 일단 요렇게 출진을 해주고 병기 당연히 없겠죠? 병기는 없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손관 좋다. 자, 분배 잘했어요. 일단 분배 잘하셨고 여기 또 사람 있다는 얘긴가요? 아, 사람이 없네. 자, 일단 출진, 일단 출진. 자, 뽑을 수 있는 건다 뽑았고, 이쪽으로 사람 좀 이동을 시켜주면 좋은데, 왕랑 연백호에게 사래. 사람을 옮겨주시던가, 빨리 등용을 하시던가요. 아, 등용을 가긴 갔어요, 두 명이. 진규, 진등, 부자가 등용을 갔으니까. 자, 포신 등용 좋아요. 그럼 포신이 여기서 출진? 자,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이 해안, 미리 견진을 지어놨기 때문에 제부까지 못 오죠. 자, 송관 시간, 아, 잠깐, 송관이 나가서 시간을 끌까? 나가서 시간을 끌어봅시다, 견진해서. 제북함으로 나가. 오케이. 자, 시간 끄는 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대기. 그리고 제가 여기서 궁병으로 맞서줍니다. 한 명만 앞에서 탱 보고, 아, 번갈아 가면서? 한 명만 탱 보고, C네. 아, 왜다 C야? 장패는 창병. 충차 괜찮죠? 충차 어그로 괜찮아요. 충차 하나 해줍니다. 자, 송관을 막을 때까지 막아주고, 자, 계속 끝까지 막아주세요. 500명 남을 때까지 송관이 막아주면 돼요. 아, 시간 잘 끌어요. 견진이라서 시간 잘 끌죠? 500명 남을 때까지 견진해서 막아주고, 오케이. 이제 해산. 왜냐면 괜히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인재를 소중히 다뤄야 돼요. 자, 와보세요. 아, 또 비겁하게 제압하고 온다고? 잠깐만요. 아, 요건 생각 못했네. 아, 이러면 그냥 배싸움 할 걸. 아, 비겁하게 그걸 제압을 하고 온다고? 아, 차라리 물에서 그냥 수장시킬 걸.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 개비겁한 놈들. 제압을 생각 못해서 이거 바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에이씨. 여기서 사기 다 채우고 올 텐데. 견진이 있을 때 그냥 나가서 싸웠으면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이거, 아. 와, 이거 판단 제가 크게 실수했어요.
지금 견진이 있을 때 얘네 사기 없었거든요. 아까 그때 제가 몽충 타고 나가서 했으면은 쉽게 막았을 건데 저의 판단 착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착수するぞ. このようにしてはどうかな? 저의 판단이 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부인께서 충차를 건설해 주고요. 장패 대기, 저는 언덕 올라가고요. 가자. 운제가 하나, 두 개, 아, 하나 있네요. 장패 혹시 모르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운제 깔리는 쪽에 가서 막으면 되고요. 자, 부인 안으로. 운제가 어디 깔리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어그로 끌고 그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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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 자, 부인께서 어그로를 끌면서 데리고 오면은, 그리고 전풍 같은 애들은 거의 적군이면서 아군이거든요. 여기서 원소를 끊어먹기. 여기서 원소를 석보와 함께 끊어먹는다. 소침 공작으로 원소를 끊어먹기를. 아 뭐야, 사기 30 왜 빠져. 아, 진을 벌써 깼다고? 그러면 들어와야 돼요. 진을 벌써 깼으면 들어와야 돼요. 와, 그렇게 빨리 깨야 돼요? 자, 여기서 충차가 조금 시간 벌어주고 장패 나가. 그리고 소침 공작이 더 모이면 빨리 모여. 이때 소침 공작. 이때 소침 공작 때리면 우리 충차가 잘 버티죠. 아가 계략 어떡할 거야. 아, 그리고 이걸 안 먹었네. 장패야 이거 먹어갔어. 아, 불굴 용량 쓰지 마라 이 비겁한 놈아. 아이, 이거 빨리 먹어. 이동하지 말고. 소침 공작도 한번 때려주고요. 한번 더 때려주고요. 자, 우리 소침 공작이 큰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병조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병조가 들어가고, 자, 저희 부인의 통솔 92 깝니다 그냥. 게다가 다시 소침 공작. 게다가 저의 에이스급 활약. 자, 원소 죽으면은 사기 30 내려가요. 용사. 아, 쉽게 막았어요. 역시 우리 부인의 탱과 소침 공작. 뭐 알량이라는 아직 산이 남았지만 괜찮아요. 이동. 우리 석포도 때리고 있고. 사실 일기토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뒤로 좀 빠질게요. 오케이. 잘 막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막았고. 아, 병력 다 회복했다. 아까 이것만 먹었으면 진짜 모든 게 너무나 잘 풀렸을 텐데. 아, 이거 아까 1월 1일 되면서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워요. 유대도 다 살아났네. 아, 너무 금방 살아나. 이거 부상병 회복이 좀 없어야 저렇게 안 살아나는데. 아하, 제북항 다시 건축하러 갑시다. 어쨌든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우리 도겸님 외교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도겸님 외교 해가지고 한쪽 원소나 여포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은 조금 풀리는데. 건축. 그래도 아까 손관이 진짜 여기서 잘해줬어요. 자, 올라갑시다. 이게 이거를 먹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 전공을 올리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저의 요게 또 올라가서 용사 요충조사. 야, 일기토를 8번만 더 하면은 제가 용장이 될 수 있어요. 조시류하고 같은 계열로 가는 거예요. 가자. 못 갈 거 없죠? 조표, 조운. 같은 조시예요. 저도
상산 조자룡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유효 관심 없고요. 근데 태사자가 왜 유효한테 없고 공룡한테 있는 거지? 자, 너무나 당연하게 유비 손견 조조 크고 있고요. 원소 크고 있고요. 사마이 크고 있고. 우리 사섭님 지난 편에 우리 영웅 사섭님은 찌그러져 계시네요. 제가 제남을 먹으려고 그러면 얘네가 올까요? 제남을 한번 노려볼까요? 안 나오면 그냥 먹는 거고요. 어, 안 나오네. 문추가 이쪽으로. 자, 유대 한번 또 막았나요? 이거 지금 이제 공짜 유대 이제 이번엔 가면 공짜예요. 유대 요번에 가면 공짜인데. 야, 근데 유대가 한복 공격을 되게 잘 막아요. 요게 지금 한복이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장합이 돌아가면 이거는 막아요. 아, 부캐 병력이고 너무 아쉽다. 장합이 돌아갔기 때문에 막죠, 여긴. 일단 제복으로 돌아갔다가. 대기. 아니, 가서 저거 가져옵시다. 충차 가져. 이거 지금 문추가 업을 가고 있거든요? 문추가 업을 간다. 너는 왜 오니? 아니, 제가 밑으로 빠져주면 돼요. 문추가 업으로 가면은, 어, 오케이, 대기. 진짜 멀리 갔을 때, 부캐를 갑니다. 문추가 거의 조까지 갔을 때, 제가 부캐를 치면은 문추가 돌아올 수가 없죠? 게다가 지금 병력이 굉장히 느린 걸로 봐서는 이거 창병이에요. 자, 창병, 궁병이죠. 못 돌아와요, 이거. 계속 가, 계속 가. 자, 조까지 가면은 갑니다. 어, 너 뭐하니? 이 뭐해니, 뭐해니, 빨리 가. 자, 계속 가. 조까지 가면 나 간다. 자, 부캐를 칠 두 번째 기회. 이런 황금 같은 기회 다시 안 오죠. 거의 다 갔어, 거의 다 갔어요. 제가 부캐를 치면은, 부캐 치는 거 플러스 한복까지 살려주는, 아, 두 가지 플러스 효과가 생겨요. 아, 여기서 특권 하나만, 우리, 밤비가 또. 또 귀여운 여자아이인데, 이번에는, 오늘 좀 화끈하게 갑니다. 이번에 좋은 갑니다. 지금 딸 이름이 한 명은 조조, 한 명은 좋은. 거의 뭐 조씨 가문의 영웅들 큰 뜻을 품으라는 거죠. 야, 빨리 가, 빨리 가. 더 앞까지 가. 문추야, 더 앞까지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오케이. 자, 갑시다. 갔다가 지금 병기가 충차 하나 있어야 되고, 너 기병으로 바꿔. 여기도 충차 하나 있고, 제가 굳이 궁병으로 일해야 될까요? 기병으로 갑니다. 왜냐면 저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순 없어요. 지금 속도전이기 때문에 달려. 아, 잠깐 알량이 나온다고요? 아하, 여기도 7000인데. 하지만 문추가 돌아오는 효과는 생길 거예요. 제가 치면은 문추가 돌아오는 효과만 생겨도 괜찮아요. 문추 돌아왔죠? 오케이. 자, 이것만으로도 큰일 한 거예요.
어쨌든 한복이 살았다는 거, 원소의 확대를 막았다는 거 중요하죠. 일단 내구도 다 박살내고 퇴각합시다. 가는 길에 소칭 공작 계속 때려주고요. 와가 계략을 受けてみよ. 와가 계략을 受けてみよ. 와가 계략을 受けてみよ. 전군 적을 결사. 원군한테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구도 박살낼 건데. 오케이 됐어요. 자, 내구도 박살낼 건 다 박살냈어요.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퇴각합시다. 유크소. 자, 그리고 뭐 특권 금방 나와요. 250 정도야 뭐. 국회 교역소 있나? 도시 시설 좀 봅시다. 교역수가 없고요. 낭야는 당연히 없고 제북에 있어요. 자, 제북 갔다 갑시다. 이송이 시타쿠오 세네바. 근데 도겸님이 장수 분배를 안 해요. 분배 좀 해주시지. 자, 연유는 술이 아니죠. 사테, 유코우카. 간단한 거 뭐 하나 하고 순찰 같은 거 하고 일기토 횟수도 채우고요. 그러고 나서 특권 받고 다시 나가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강의 부인이 아직 못 돌아왔네. 오케시마스. 자, 하지메요카. 친서가 장계 말고 누구 안 가나? 우금한테 가네요. 훈련 괜찮죠? 그리고 우리 둘째 부인도 공성 장계한테. 아, 장계를 잘 써먹어요 공성. 도겸군이 겉으로는 허접해 보이지만 제가 전술뜨기가 연전이고 장계가 공성, 게다가 장패는 신속. 뭔가 되게 훌륭해요. 게다가 우금까지 동지로 온다면은 진짜 동지틀 완벽해지고요. 순찰 보고해서. 아, 이거 안 된다. 한 번 더, 한 번 더. 강기병도 거의 다 나와요. 강기병 뽑읍시다. 강기병이 코앞에. 나 어디 있어? 다야스키 코토자. 마치라. 착수するぞ. 강기병 뽑아서 24,000명 끌고 가면 뭐. 어, 내구도 얼마나 회복했나요? 거의 다 회복했네. 이거 내구도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사이카나 보고するぞ. 복양 수춘 광능. 제가 병력을 빨리 안 빼면 또 쓸데없는 짓 하겠어요, 도겸님. 제가 빨리 병력 빼서 부캐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빠르게 한 번 더 해서 특권을 받고 강기병으로. 아유, 이럴 줄 알고. 아유, 내가 다 키워놓은 병력을. 조금 있으면 강기병 나오는데. 아, 이거 오늘 이렇게 시간 타이밍이 안 맞죠? 한 번만 더 훈련하면은 강기병 나오고 특권도 있고 강기병 뽑아가지고 북해 가면 됐었는데. 야, 이 아까운 병력을 광능에 꼬라박는다고? 게다가 요번에 제 지휘권도 없어요. 물론 광릉 가면 이길 수도 있는데 광릉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거 지키러 가기도 힘들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키기도 힘든 땅이에요. 報告します. 이거는 없으니만 못한 땅인데 이걸 치러 간다고. 그리고 외교 하셨나요? 외교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아, 너무 불필요한 광릉에. 요번 출지는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도겸님. 근데 여기 강기병이. 어, 나 이젠 나온다. 우리 동지가 있나? 없죠?
아우 좀 가만히 있어보세요. 친서 좀 보내게. 자 그리고 짜부금. 아 진짜 우금이네. 찐금. 자 찐금하고 훈련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순찰 진건. 이게 이기긴 할 것 같아. 이기긴 하는데 문제는 이긴다고 해서. 오, 자 우금 줬어요. 우리 부인도 한 명 줬고. 이 정도면은 좀 운영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전법은 필요도 없고요. 이게 병력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전법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좀 타격인데 어차피 저희가 쓸 게 없어요. 이따가 우금의 연격이나 씁시다. 이거 좀 운제가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닌데 이거 좀 운제밖에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대신 비겁하게 쓰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카츠나. 이거는 どうです? 여기가 깨지면은 올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때 동시 설치. 자, 깨졌을 때 설치. 여기다가 한 번에 다 설치할게요. 하나 둘. 비겁하게 약점을 노려 설치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다 설치하겠습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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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왜 그쪽으로 올라가. 다 설치해놓고서. 아이 저놈들 보소. 야 짱구가 뭐하니. 자, 저는 이거 깨러 가고요. 나 이동 나 이동 나 이동 빨리. 제가 일식 때리지만 어쨌든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붙어 있으면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빠르게 깨고 이제 연격을 쓰러 갑시다. 제가 이걸 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연격 가자. 야 그 내구 깨지 마. 이제 우리 성이잖아. 이제 우리 성인데 내구를 깨면 어떡합니까 진건 씨. 연격 계속 가. 요미가 아마갔다가. 얻긴 얻었는데 필요 없는 땅을 얻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장수가 6명이나 있었다. 요거는 괜찮죠. 근데 나 해산 좀 해줘. 나 부캐 치러 갈 거야. 근데 여기서 부캐까지만 먹으면 진짜 땅 모양 완벽해요. 아 수춘으로 바로 간다고요? 욕심이 그렇게. 와 報告します. 아 욕심이 끝이 없으세요 도시공략 잠깐. 와 그 다음에 복양까지 치시네. 근데 초반에 여포 치신다더니 여포하고는 다시 친하게 지내기로 했나요? 왜 여포하고 안 싸우지? 야 조조 여포 동맹이다. 큰일 났다. 조조 여포 동맹이면은 중원에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죠. 와 조조 여포가 보통 동맹 잘 안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원소하고 동맹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소하고 동맹 한번.
提案してもいいでしょう。はは、魅力を尽くしましょうぞ。아까하고 똑같이 좋네요. 우금이 사기가 괜찮아요. 우금이 저쪽으로 뚫고 들어가면 되겠다. 우금이 연격이라 이거 빨리 깨죠. 어 잠깐. 운제 또 해줬어요. 운제 또 씁시다. 제가 가져온 건 아니니까요.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우카츠나. 저기 내성에다가 운제 쓰는 건 좀 비겁하고 여기다 쓸게요 그냥. 빠지마. 자, 우금 들어가시고 강해 부위는 이거 깨러 갑시다. 자, 우금 가자. 연격 가자. 연격 두 번 쓸 수 있어요. 가자 연격 가자. 기령이 부동으로 강력하긴 하지만 우금이라면 할 수 있죠. 와, 제갈탄 관구검이 부장이야? 와, 그럼 부동이니까 힘들겠죠, 우금 혼자. 이렇게 되면 싸우는 척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거 힘들어요. 우금 혼자 안 돼요. 기령이 겉으로는 허접해 보여도 굉장히 맹장입니다. 저 부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이거 이렇게 싸우는 척하면서 이거 열어버려. 부동이 맞으면 안 돼요. 지나가,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부동이 맞으면 안 되고 지나가 버려, 지나가 버려. 오케이. 아, 맞았다 부동에. 이런. 어, 다 운제 타고 이동하는 거 좋아요. 다시 여기서 연격으로 가지고. 어차피 저기 가서 같이 싸우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가까이 가봤자 괜히 부동에 다 같이 맞아요. 오케이, 부동 좀 썼다 싶을 때 가는 거죠. 자, 부동에 지금 계속 맞으면 안 돼요. 천천히. 연격! 자, 요거까지 깨지면 사기 더 내려가겠죠? 잘한다 우금, 잘한다 우금, 잘한다 우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야, 여기 수춘에 지금 제갈탄 기령. 아, 도겸님이 생각보다 좀 큰 그림을 잘 보신 건가요? 23명 뭐야? 잠깐, 원술이 23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야, 대박났어요. 우리 대기업 됐어요. 원술이 23명을 가지고 있었어? 관구검, 제갈탄, 기령, 장훈. 오, 저 대박났어요. 잠깐만요. 엄청나요 지금. 호신까지 가고요. 여기서 대박이 난다고? 그리고 동지에 우금이 오죠. 자, 우금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쏠쏠해요. 진건이도 생각보다 똥소리 높아요. 게다가 창병 A 오세요. 이제 동지트는 완성됐고 제가 오픈관에서 태수만 받으면 돼요. 에이, 주한 꺼지세요. 자, 저 해산 좀 시켜주시고요. 오케이. 제가 등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오픈관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할 수 있죠. 가자. 이송이 시탁을 세네바. 빠르게 등용해가지고 갈탄이 형 오세요. こんな案もございます。少しこちらの話も聞いていただきましょう。 갈탄이 형 또 일기토 하자 그러면은 하면 되죠. 기가 노라무. 으뜻케노모노가오리마스르소. 기령은 너무 세고 관구검. 관구검 정도는 제가 쓸어 버릴 수 있죠. 오케이, 관구 중공. 오, 많이 올라요.
うってつけのものがおります。아, 제갈탄이 왜 말을 안 듣지? うってつけのものがおりまするぞ. 관구전. このお使い. 오케이, 관구자방. 야, 진짜 많이 올라요. 이거 두 번, 세 번 정도만 더 하면은 오픈가 돼서 태수 받고,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저의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게다가 저에겐 또 큰 뜻이 있죠. 청주병 먹어놨어요. 제가 태수 받으면 바로 훈련 들어갑니다. 존버하고. 갈정이를 끝으로 등용을 마무리해주고. 아,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복양 또 출진하실 것 같아. 報告いたします. 오, 1등. 고해의 이탈이니 고사이마스. 1등인데 오픈관. 아, 하나 모자라네. 33이 모자라요. 고도와라세테모라우. 이런 된장을 한 명만 더 하면 되는데. 으뜨츠케노모노. 으뜨츠케노모. 아, 기령이 오리마스르소. 가봅시다. 대장군 기령을 등용한다면 진짜 큰 공이죠. 고노요니시테와이카. 스코시 고치라노 하나시모 키테이타다키마쇼. AI들아, 지금 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용을 빨리 하세요. 오코토와리스루. 악취. 악취는 언제나 저한테 우호적이었죠? 아이씨. 고치라노 하나시모 키테이타다키마쇼. 야, 한 번 남겨놓고 왜 이렇게 시간 계속 날리니. 이거 요번에도 실패하면 집에 가서 순찰 합시다. 이거 33 순찰해도 되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순찰로 끝내면 돼요. 어차피 일기토가 있어야 돼요. 일기토 횟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순찰 빨리 합시다. 우리 부인하고. 자, 장계도 도와주고요. 아, 진작 와서 훈련할걸. 그리고 집에 온 김에 부인들한테 또 방문을 해주고요. 보고. 아, 근데 일기토를 곧 태수 취임하기 전에. 오케이. 좋아요. 이제 태수를 좀 다음 달에 주시겠죠? 12월에? 그때까지 잠시 또 순찰을 하면서. 근데 일기토가 왜 안 될까요? 저한테 순찰 특기가 있는데. 왜 일기토가 안 되지? 자, 하지메요카. 포신형이 높단 말이죠. 게다가 속공지휘. 포신형의 속공지휘면은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장계는 공석이니까 부장으로 있는 게 좋고, 진건이가 내려가고 포신형이 올라옵시다. 착수시마쇼. 오케이. 자, 이제 속공지휘도 있고 점점 더 완벽해지는 우리 동지 라인. 아, 기령 대장군이 왔네요, 드디어. 여기 포로가. 아, 복양 공략 이럴 줄 알았어. 아, 저 태수 왜 안 주세요, 도겸님. 제가 그동안 세운 공이 있는데. 여포하고 지금 저희가 싸우는 게, 아, 힘들어요. 여기서 또 아까 미리 지어놓은 견진이 또 큰 힘 발휘하죠?
여포가 조조하고 동맹이라 여포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도 동맹 좀 하셔야 돼요. 도겸님, 우리 동맹 하셔야 돼요. 야, 이 싸움은 매우 힘들죠? 매우 힘든 싸움이 왔어요. 提案いたします. 하이. 조금 요이ですか? 하. 早速 시작いたしまする. 오, 기령을 줬다. 잠깐만요. 이거는 얘기가 살짝 달라져요. 대장군 기령을 저한테 줬어요.